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현재 경주한 우리 경기 경주한 수원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서보원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정규진 골키퍼, 가소련, 안지호, 정태쿤, 김영남, 손경환, 김민준, 공다휘, 김재민, 김찬희, 서동현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네.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김기화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최진백 골키퍼, 구교철, 안재훈, 윤병권, 김희성, 박승욱, 박재성, 이승민, 곽성찬, 이강욱, 최용호 선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삼행책 선수가 또 수비적인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선수인데 일단은 현재 전력에서 이탈을 한 상태입니다.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녹색 유니폼의 경주한 수원, 화면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의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이 자리합니다. 퍼가 잡자마자 빠르게 굴려줬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을 경주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네, 자 손경환의 패스, 네. 그리고 오른쪽에 공간이 많습니다. 김찬희의 크로스 올라갑니다. 최진백이 자 지금 상당히 판단력이 좋았죠. 그렇죠. 지금은 예측을 자, 여러 차례 굴절이 조금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안재훈의 머리에 맞고 아웃된 것으로 보이죠. 네. 그리고 지금 안지훈 선수가 왼쪽 어깨 뜨고. 네. 자 서보원 감독으로서도 부상으로 선수를 잃는 것은. 어휴. 지금은 골키퍼와의 충돌에서 뭔가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이제 최진백 골키퍼와 충돌이 있었고요. 결국 이강욱 선수 넘어졌는데 혹시 네. 올리지 않았고 마지막에 부산교통공사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자, 지금도 최용우 선수가 돌아서려 했지만 경주의 수비가 되는 상황이었고요. 자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전반전 종료 휘슬과 함께 현재 경주한 수원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요.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자 양팀의 전반전 결국 득점 없이 0-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창과 방패의 대결 경주한 수원과 부산교통공사의 전반전이었는데요. 굉장히 또 기싸움으로 이어졌던 전반전입니다. 후반전 양사 축구단은 모든 경기에서 승점을 챙겼습니다.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후반전 출발 아직은 했네요. 자 멈칫하면서 곽성찬이 양팀의 후반전을 알리는 킥오프를 진행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부산교통공사, 화면 오른쪽에 경주한 수원이 자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박승욱 선수의 이 수비적인 가담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상당히 투지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강욱 선수가 네. 김찬희 선수의 상태를 체크해 주었습니다. 상당히 보기가 또 좋은 장면이죠. 네. 자, 지금도 일단은 지금 이후에 이제 의도치 않은 충돌이 있었네요. 그렇죠. 네. 이강욱 선수도 고의가 아니었다. 미안하다라고 일단은 말을 건네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강욱 선수는 이제 곧바로 경주한 수원의 벤치를 향해서도 고의가 아니었다. 네. 자, 경주한 수원의 공격 그리고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자, 공다휘인데요. 올라갑니다. 높게. 자 지금은 크로스의 궤적이 마치 골문 안으로 들어갈 것 같은 그렇죠 네 약간은 이제 골포스트에 맞고 들어갈 것 같은 궤적으로 향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뭐 시선 뭐 이런 것들로 봐서는 공다희 선수가 크로스를 올리려 한 것 같은데 네. 오묘하게 또 슈터링 궤적이 됐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장면에서 네. 자 최진백 골 마지막에 높게 떴습니다. 아 경기를 계속해서 진행이 됐죠. 네. 골대대가 될 것처럼 하다가 경기를 진행됩니다. 그렇죠. 원거리 슈팅은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자 경주한 수원이 순간적으로 또 템포를 끌어올려봤는데 네. 부산교통공사 조금씩은 또 수비에서 최용우 선수까지 전달되는 패스가 잘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잘 빼줬습니다. 서동현 그리고 중앙 쪽 다시 뒤로 돌립니다. 열렸어요. 자 세컨볼 마지막에 최진백 골키퍼 안전하게 잡아줍니다. 와 지금 양태렬 선수의 레이저 한 방이 꽂히는 듯했는데 네. 약간은 정면으로 향했지만 그래도 경기의 흐름을 경주한 수원 쪽으로 다시 한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멋진 슈팅이었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있었는데요. 네. 골키퍼가 가장 싫어한다는 낮고 빠른 슈팅. 그렇죠. 와 정말 그대로 한번 발등에 얹혀봤습니다. 네. 마음 놓고 한번 때려봤어요. 네.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최진백 골키퍼도 한 방에 잡아내기 수비 발끝에 걸립니다. 자 경주한 수원 역시나 속도를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요. 김영남이 한 번에 연결이 됐습니다. 길게 찔러줬습니다. 그리고 서동현 반대편까지 이쪽인데요. 서
번째 골이 나옵니다. 경주한 수원 김찬희. 아, 김찬희가 결국에는 골을 만들어냈고 지금도 오히려 부산교통공사의 속공이 아니라 경주한 수원이 속공을 했고 안쪽에 완전히 비어있는 김찬희에게 잘 연결이 됐던 볼, 골까지 만들어냈던 김찬희였습니다. 너무나도 뜨거웠던 신경전, 결국 이 균형을 무너뜨리는 김찬희의 득점이 나옵니다. 아, 이렇게 되면서 영예 균형이 깨진 오늘 경기고, 이렇게 된다면 부산교통공사도 더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경기 더욱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올해 김찬희 선수 정말 부산교통공사 선수들과 많이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아픔들, 그 고통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골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서 서동현 선수의 이 패스가 정말 좋았어요. 네. 완전히 비어있는 네, 김찬희 선수를 선택했고 이 공이 또 오묘하게 다리 사이로 빠지면서 김찬희 선수가 또 편안하게 득점할 수 있는 코스로 전달이 됐습니다. 자, 라인을 높게 올렸던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자, 중앙 쪽에 있던 김찬희 선수를 완전히 놓치고 말았죠. 네, 그만큼 또 부산교통공사가 또 속공을 잘하고. 한상훈이 왼발로 준비합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아, 네. 자선 뒤쪽으로. 하지만 아직 살아있어요. 이승민의 크로스. 좋아요. 뒤쪽 헤딩. 높게 떴습니다. 자, 최용우가 머리를 갖다 냈습니다. 네. 아, 바로 이런 부분이 또 최용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헤더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는 최용우 선수인데 아, 지금은 약간 뜨고 말았네요. 빠르게는 부산교통공사고 여기서 뭔가 앞쪽에 위치한 김민우와 최용우의 역할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중앙 쪽 연결, 그리고 한상훈이 갑니다. 아, 한상훈이 좋아요. 정면 정규진 골키퍼. 자, 한상훈에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또 왼발 킥력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지금도 과감하게 슈팅을 한 차례 시도해봤습니다. 자, 역시나 왼발잡이기 때문에 곧바로 한상훈 왼쪽에서 달려갑니다. 크로스 높게 자, 올라갑니다. 반대편 길게 이승민. 자, 있어요! 역구문을 때립니다. 최용우. 와, 지금 이승민이 논스톱으로 잘 꺾어줬는데 또 골냄새를 순간적으로 맡았던 최용우였거든요. 네. 아,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네. 왼쪽 골문 구석으로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승민의 이 패스가 정말 좋았고. 네. 아, 민준이 준비를 하고요. 서동현이 등지면서 왼쪽으로 공다휘. 공다휘예요? 살짝 찍어쳤습니다. 감각적인 패스. 자, 김민준 그대로 들어왔어. 김민준 원더골입니다. 김민준. 와,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좋았는데 아, 하지만 지금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최용우 선수는 얼마나 아쉬울까요? 그렇죠. 이 패스에서 네, 옵사이드가 이미 옵사이드가 것 선언이 네. 됐던 것 같고요. 아, 지금 여기서 오른쪽에 동료 선수 있는데요. 최용우 접어놓고 곧바로 러빙 쪽이에요. 왼쪽까지 연결됐습니다. 한상훈 접고 들어옵니다. 있어요! 놓치고 말았습니다. 최용우. 아, 지금 한상훈이 상대 허를 찌르면서 오른발 슈팅을 가져갔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한상훈 오른발, 아, 정말 강력하게 나왔는데요. 그렇죠. 와, 여기서 네. 김재민 뒤쪽으로 길게 뺐고요. 김영남 좋아요. 김영남 높게 떴습니다. 지금도 페인팅 모션을 굉장히 유려하게 가져갔고 또 오른발 슈팅 찬스가 열리자마자 때려봤던 김영남이었습니다. 네. 아, 굉장히 잘 제쳤어요. 자, 앞선 김민준 선수의 자, 그리고 경주한 수원 또 한 번 네. 공격 진영까지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왼쪽에 공간이 많고요. 공다휘가 이어봤습니다. 짧게 밀어줬고요. 김민준 반대편. 아, 네. 최진백 골키퍼가 안전하게 잡아줍니다.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따라서 그 뒷공간이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어요. 아, 최용우예요. 최용우. 아, 네. 자, 지금 정규진 골키퍼의 키를 넘기는 슈팅을 시도했는데요. 그렇죠. 아, 퍼스트 터치 기가 막혔거든요. 네. 아, 정말 본인 스스로도 얼마나 답답한지를 이 표정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생각만큼 높게 뜨지 않았어요. 합니다만 오늘 경기 1대 0 이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경주한 수원이 또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김민준의 크로스 높게 올라갑니다. 네, 오! 지금 차지기 선언됐어요. 자, 지금, 아, 지금 선수들이 불필요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네, 김영국 선수가 조금은 무리하게 또 최진백
골키퍼에게 도전을 했거든요. 아, 그 부분에 있어서 안재훈 선수가 조금 네, 흥분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만큼이나 선수들은 조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아서 안 되겠죠? 자, 한상훈이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박재성. 짧게. 접어놓고 왼발 슈팅! 오! 오! 자, 정말 날카로운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교체에 들어온 권진영이 마음 놓고 왼발 감아차는 슈팅을 날려봤는데 아, 이달거는 움직임 좋았고요. 지금 정규진 골키퍼가 시야에 가려서 약간은 어려울 수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슈퍼 세이브를 보여줬습니다. 자, 빠르게 달려갑니다. 한상훈 얼리 크로스. 어, 뒤쪽 있어요. 있어요. 아하. 왼발에 정확하게 걸리지 않습니다. 권진영. 아, 정말 경기를 원점으로 돌. 자,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 리그 12라운드. 경주한수원과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의 경기 최종 스코어 1-0으로 경주한수원이 부산교통공사에게 리그 첫 패배를 안깁니다. 그럼.